확실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랜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스포츠 손상 중 하나인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최신 수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십자인대는 무릎에 위치한 4개의 인대 중 십자 모양을 한 2개의 인대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로 나뉩니다.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구성해 무릎 관절을 지탱해주고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운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 대부분은 비접촉성 손상으로 일어납니다. 보통 방향을 전환하거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는 동작,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착지하거나 발이 바닥에 고정되고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고정된 다리 방향으로 몸통이 축 회전을 하는 경우에서 파열이 발생하곤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진단 방법으로는 먼저 엑스레이를 통해 파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파열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MRI를 통해 반월상 연골의 동반 파열 여부와 파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뚝하는 느낌이나 소리가 발생하고 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관절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관절 내에서 출혈이 일어나 관절이 부어오르고 구부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시간이 지나면 붓기와 통증이 가라앉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사라졌는데 굳이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의문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관절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파열이 되면 관절 내 윤활액으로 인해 자연 치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치하여 관절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 등의 동반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전방 십자인대 단독 손상은 20% 이하로 다른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가 더 많은데 치료하지 않는다면 이 동반 손상의 치료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의 약 86%가 입원, 즉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학계에 따르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 시 방치할 경우 평균 2년 내 반월상 연골 파열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월상 연골 손상은 퇴행성 관절염과 직결되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주로 10대에서 30대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무릎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신세를 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십자인대 파열에 있어 수술이 치료의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분 파열이지만 관절이 불안정할 경우 남아있는 인대를 살리면서 끊어진 다발만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대봉합술은 급성 파열인 경우 환자의 연령과 파열 위치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완전 파열인 경우는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를 새로 이식하여 만들어주는 재건수술을 하게 됩니다. 재건술은 인대와 생물학적 특성이 유사한 근육의 힘줄을 이용합니다. 어떤 이식건을 사용할지에 따라 자가 이식건과 동종 이식건으로 나뉘고 이식건의 종류, 개수, 고정 부위에 따라 수술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손상을 당한 부위를 포함해 남아있는 인대 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 재건술을 시행해왔는데요. 최근 잔유조직 보존 술식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환자들의 재활기관을 단축할 수 있음은 물론 긍정적인 예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대부분의 파열이 인대의 중간 부위 이상에서 발생하고 파열된 인대에는 무릎관절의 위치나 평형을 유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을 하는 기계적 수용체가 남아 있습니다. 잔류조직 보존 십자인대 재건술은 잔류조직 내에 남아있는 기계적 수용체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대를 만들어주는 술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잔류조직의 중심부로 이식건을 통과시켜 활막 증식과 재혈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이식건의 인대와 기관을 단축시키고 해부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 스스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에서 운동선수들의 십자인대 파열 부상 관련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커리어 킬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오랜 회복 기간뿐 아니라 복귀 후 부상 이전의 경기력 회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로 조기에 재활을 시작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의 복귀가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동안 만족스러운 재활로 검사를 통해 무릎 관절이 안정되고 반대편 근력의 80% 이상으로 근력이 회복이 되었다면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이식된 인대는 수술 후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식된 인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반응 등으로 인해 약해졌다가 인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6주 동안은 보조기를 착용시키고 체중 부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외상이 생길 경우, 이식 부위에서 이식건의 융합이 되지 않는 경우, 이식건 장력이 잘못 설정될 경우, 동반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 등에서 이식건이 늘어나거나 재파열되어 관절 불안정성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수술 후 재활 훈련을 게을리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인대를 보호하는 기간 동안 대퇴사두근 등 무릎관절 주위 근육이 위축되고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은 예후에 좋지 않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퇴행성 관절 변화는 전방 십자인대 자체 또는 동반 손상의 존재로 치료 후에도 관절의 불안정성이 잔존하거나 동반된 연골 손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잠시 아차하는 순간 벌어지기 쉬운데요. 만약 바로 치료하지 않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긴 시간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방 십자인대 등 무릎 부상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무릎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스포츠 활동 또는 경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고 관절에 피가 차는 혈관절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관절 부종도 빠지면서 통증은 거의 없어지게 되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약 4주가 지나면 통증이 거의 사라지는데요. 이때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보조기를 풀고 스스로 보행할 경우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면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